잊지 못할 최고의 승부와 감동, 스포츠 명불허전의 강성철입니다. 네, 스포츠 명불허전 윤태진입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선수들 중에서 이 종목만큼 가슴 아픈, 이 뼈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선수들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명불허전에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네, 이 뼈 아픈 사연을 가진 종목이라는 게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죠. 또 쇼트트랙 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펼쳐졌던 1500m 남자 경기인데요. 이때 또 김동성 선수가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치면서 1위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액션을 펼친 헐리우드 액션. 네. 뭐 이천수 선수도 세레모니를 이 축구 월드컵에서 보여주면서 한번 이 안토노 선수에게 일침을 좀 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지금도 생각해도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4년간의 김동성 선수의 노력을 그대로 물거품으로 날려버렸던 헐리우드 액션. 네. 정말 금메달을 따고도 목에 걸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선수들 정말 칼을 갈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2006년 동계올림픽 직전에 펼쳐졌던 2005년 월드컵 시리즈에서요. 안현수 선수는 종합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이호석 선수는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면서 토리노 올림픽의 전망을 밝게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요. 이 토리노 올림픽 직전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리자준 선수. 네. 이 선수가 또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4년 전에 김동성 선수가 당했던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펼쳐졌던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완벽한 승리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안현수 그리고 이효석 선수 정말 큰일을 해냈는데요. 사실 체격으로 보나 네. 힘으로 보나 이 캐나다나 중국 선수들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았는데 우리 안현수와 그리고 이호석 선수, 이 또 플레이 자체가 정말 잘 이뤄졌었고 대단한 성과를 이룬 우리 두 선수였습니다. 네, 뭐 다른 선수들과의 대결도 대결이지만 네. 저는 안현수와 이호석 선수는 금메달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고요. 네. 또 남자 쇼트트랙에도요, 8년 만에 이 종목의 금메달을 안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경기 이후에 금메달을 차지한 안현수 선수는요, 단연 실력으로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는데요. 같이 경기를 마친 외국 선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제트기 같다. 오.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존경의 대상인 동시에 화가 난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또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스피드와 순발력으로는 세계 최고를 다시 한번 입증해낸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사실 대회 전부터 안현수 선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랬었죠.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지에서 안현수 선수를 아시아판 표제 모델로 등장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한 뛰어난 실력을 1500m를 금메달을 만든 안현수 선수. 여기에 누군지 아시잖아요. 네. 이 선수입니다. 안톤 오노 선수와 네,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네. 자, 그리고 안현수 또 이호석 선수의 재미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가득했던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부문 1000m 경기 함께 하시죠. 와, 이 경기 막판까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9바퀴의 레이스에서 4바퀴를 남기고 1위를 만들어내는 안현수 선수에다가 누가 과연 이번에도 역시 헐리우드 액션을 할까? 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저도요. 이번만큼은 페어플레이로 경기를 임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네. 안현수 선수에게 금메달을 모두 내준 이호석 선수. 네. 살짝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네. 아쉬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에는 한 마음이 돼서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쇼트트랙의 꽃 하면 5000m 계주 경기잖아요. 그럼요. 네. 이 45바퀴를 도는 5000m 계주 경기는요. 정말 팀플레이, 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경기인데요. 자, 이 쇼트트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000m 계주 경기. 과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을지.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특히 반바퀴를 남겨놓고 역전 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네. 결승전도 결승전이지만 준결승에서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 넘어지면서 네. 아, 이대로 끝인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기적처럼 오스트리아, 독일을 추월하고 조 2위로 들어오면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초조한 마음은 우리 선수들 정말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이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해내면서 우리 대표 선수들은 저희는 금메달 8개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총 6개를 휩쓸면서 쇼트트랙 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또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뛰어난 실력으로 대회 3관왕을 차지한 안현수 선수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끝으로 토리노 동계올림픽 5000m 계주 금메달 장면 다시 한번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스포츠 명불허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